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QT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21절과 2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가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구레네 출신이다 라는 거죠. 아, 그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사람들이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아,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침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마침 그때 그곳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그를 인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때 마침 그곳으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에게 씁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루포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다 할 때 이 루포의 아버지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시몬은 그 이후에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을 두게 되었고, 그의 아들 루포는 로마 교회의 기둥처럼 소중한 성도로 봉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연이 아니면 아닙니다. 마침 시몬이 그때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고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기록하는 거죠. 오늘 메시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렇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만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이 그렇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충성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경기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신실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내가 만난 사람,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서 있는 이곳, 이 자리, 하나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